사양살이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노래요. 여기는 언젠가는 가보고 싶어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음대로 보면 늘 즐겨 부르지요. 제가 배운 대로 네.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엮어 나가겠습니다. 좀 소설더라도 네? 좀 박수 좀 보내주시고 네. 이렇게 들어주세요. 자, 우리 한 박수서. 와, 대단하십니다.
자, 교수님, 어코디언을 배우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야, 연주는 그만, 연주 잠깐 멈추세요. 이번에는 연주 잠깐 멈추세요. 김박 선생님. 예, 연주 잠깐 멈추시고, 연주를 잠깐 멈추시고, 어코디언을 배운 매력을 얘기해 주세요. 네. 음악 소리 있잖아요. 네, 제가, 저는 뭐든지 보면은 좀 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어요. 네, 먼저도 말씀과 같이, 린나이 스케이트. 이것도 그냥 정말 배워가지고, 예, 이쪽, 노인 경기대회 나와가지고 입상도 하고 이런 어디를 가니까, 이 어떤 그 아가씨가, 아코디언을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더라고. 아, 저거다. 그렇다면 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코디언 하나를 이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춤을 넣은 거예요. 혼자. 네. 이렇게 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정,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게 좀 되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종이어지들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그래도 그냥 내가 그 하는 노래 내가 이런 저 하는 노래 요거는 그냥 연주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사실 제가 이 실력까지 그냥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자랑스럽습니다. 저한테 박수! 자랑스럽습니다. 멋쟁이 멋쟁이 멋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왔습니다. 우리 제가 이런 자랑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을 한번 보시고 나도 하면 된다는 이런 자신감 가지시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저기